술 먹는 분 계시네.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뭐 단풍도 활짝 피고 라이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주라이딩 문화가 익숙해져서 큰 문제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처벌에 있어서 관대한 건 사실이거든요. 한번 식당가를 돌아보겠습니다. 단체로 온 것 같은데 지금 막걸리 먹고 있네. 제가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다 알아요. 다 알고 본인들이 경찰들이 다 접대해요. 또 라이딩 하시는 분한테는 좀 술을 좀 판매를 좀 제지하시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뭐 저 장사를 하자면 업시점에 가서 장사를 하지만 손님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막걸리 안 팝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는 집은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해서 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아, 여기도 자전거 길이 있는 곳입니까? 너 자전거 타니? 아, 저는 그런 거 안 탑니다. 차가 있어서 저는 차 타고 다닙니다. 여기 술 먹는 분 계시네. 맥주병 있네. 취재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네요.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네. 식당에서 뭐 이렇게 한 병씩 먹으면은 뭐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취하더라고 먹진 않아요. 소주랑 맥주랑 양을 많이 드시던데요. 먹는 사람들 그렇게 먹어요. 근데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술 먹으면. 여기 조금만 봐도 자전거들이 빨리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주하다 보면 시야도 좁아지고 하니까 위험해서 음주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는 27,239건이며 사망자는 449명, 부상자는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약 37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별도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 자전거도 사실은 차마예요. 자동차와 같은 차마인데 그 차마라는 인식들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범칙금이 물론 이제 수준은 낮긴 하지만 일단 있다는 것 자체부터 위험성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경찰청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자전거 길을 지켜봤는데요. 음주 라이딩의 경우 꽤 많이 보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라고 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식당 주인도 관계 부처도 자전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방보다 중요한 건 없죠. 취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